네, 안녕하세요. NGA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조금 쪼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공유하려 합니다. 오늘의 학습 자료는 제가 2022년 10월 달에 건축학회지에 프로젝트 리뷰로 기고했던 글인데, 쭉 보시면은 여기 포럼 부분에 프로젝트 리포트에 그 제3 공간 분석 적용, 그 다음에 뭐 디자인, 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그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글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건축학회지 2022년 10월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글 숫자 제한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쓸 때는 전체 버전으로 딱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고하면서 좀 많이 다듬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버전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이 아티클과 코드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시죠? 다음 브런치. 다음 브런치의 148번째 글을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리뷰 드릴게요. 제3 공간 분석에 대한 적용, 디자인, 데이터, 인공지능. 롱 버전으로 이제 글을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목차는 이러합니다. 머릿말 있고요. 프로젝트 개요, 그 다음에 요약, 전체 내가 무엇 할 건지에 대한 요약을 좀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에 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 프로젝트 프로세스. 그래서 일단은 뭐 데이터를 확보하고 매핑을 하고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여러 가지 프리프로세싱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코스트 펑션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검증을 하고 구현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수준의 어떤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MIT 리디어랩 시티 사이언스에서 이제 2016년도 때부터 했던 이제 프로젝트들을 계속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2020년도 때 디지털 피처스라는 그 컨퍼런스에서 학회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그 후로도 지금 계속 제가 시간을 짬짬이 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들, 그다음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어떤 탑다운 데이터가 아니라 바텀업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데이터를 파스를 하고 프로세스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기존의 튜토리얼이나 이런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이미 있던 것들을 가져와서 껴맞췄다 친다면,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드리븐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데이터를 갖고 뭔가를 할 때,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참조로서 여러분들도 볼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핑, 데이터 컬렉션,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트레이싱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도 하고, 데이터 그 디멘셔널티 리덕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읽어내고, 또그 결과물들을 맞춰서 다시 또그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고, 뭐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개요를 보면은 여기 포맷이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썼냐, 뭐 시공 같은 경우는 날짜 어떤 그런 것들 들어가, 설계 같은 경우도 들어 이렇게 개요, 면적, 그럼 개요 용적률 이런 거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프로젝트 개요에 맞춰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축가는 도면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시공하시는 분들은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주 업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했냐, 어떤 언어를 썼냐,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냐,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 앞으로의 어떤 스탠다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요약을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설을 세우죠. 내가 뭐할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라기보다도 디자인 컨셉을 잡거나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라든지 뭔가를 잡는 거지. 그래서 어떤 컨셉을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컬렉트한 것들 다시 또 이제 그대로 쓸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시 프로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리별로
그 다음에 시간별로 자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내가 이 거리를 얼마큼, 그러니까 이 장소를 여기서부터 얼마큼 접근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 사실 오늘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워크샵을 따로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GSD에서 제가 했던 워크샵도 지금 제가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나중에 쪼개가지고 제가 한국어로 해서 저희 멤버십 그 워크샵란에 이제 놔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리뷰랑 이따 뒷부분에 코드가 있으니까 그 코드 볼수 있는 것까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깊게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머신러닝을 통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된 공간들을 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 해야겠죠. 이게 맞냐 틀리냐. 학습됐다고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비기너도 그렇게 쓰면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검증을 하고 이게 어느 텐던시가 있는지 계속 튜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메서덜러지를 보스턴뿐만 아니라 뭐 뉴욕, LA, 강남 여러 가지 지역에 이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인 거고, 쭉 보시면 예, 됩니다. 요약 부분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키인 것 같아.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확보, 컬렉션, 가설을 세우고 뭐가 좋냐. 데이터 확보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인다이렉트리 어떤 데이터가 좋을 수도 있냐라는 걸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분야,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그 이제 세트로서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고 해야 돼요. 예. 데이터라는 건 사실 모든 게다 데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리고 내 생각을 얼만큼 서포트하고 직접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친다면, 인다이렉트리 무엇을 이제 마치 그림자로서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떤 기조를 잡는 거죠. 전체 프로세스를 장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당연히 이제 시각화를, 이게 사실 같이 연동이 되는 건데, 전 시각화를 따로 떼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어쨌든 같은 한 몸이야. 나눠 볼 수가 없어. 왼발 뛰는 것과 오른발 뛰는 것이 같이 연동이 돼야지 걷는다라는 행위가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각화시켜서 확인을 하고, 또이 과정에서 정규화라든지 최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들을 이제 필터들을 하면서 계속 정제해 나가는 거지. 같이 왔다 갔다 다시 돌아가고 백워드로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하고 모델을 선택하고 조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을 하면서 다시 밑으로 돌아가서 그 프로세스들을 다시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다면 더 밑에 단계까지 내려가고, 이큰새 덩어리가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 있어야 돼요. 절대 리니어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도시 데이터죠. 도시 데이터를 갖고 내가 어떤 디시전 메이킹, 디자인에서 어떤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 건축이나 프로덕트나 이런 쪽 약간 형태 위주로 하는 부분들은 지오메트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할수 있겠죠. 혹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다 뭘 놔둘까, 안 놔둘까.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는데, 약간 도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 단순하게 이제 뭐, 이거를 창문을 낼까 안 낼까 뭐 이런 수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커렉트 해가지고 그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제 비슷한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지금 스텝들이 되게 복잡하고 인간들이 동시에 하는데 이걸 쪼갠 거잖아. 쪼갰고 나열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핀포인트로 레이저 포커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셔널 그 어떻게 보면 사고 프로세스를 덩어리로 놔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부분 넘어가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예전보다 거품이 서서히 빠져가는 트렌드인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그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뭐든 다 됐었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쨌든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구구 단위 혹은 어떤 킬로미터에서 마일로 바꾸고, 아니면은 섭씨에서 화씨로 바꾸고, 뭐 이런 되게 명시적인 그 결과값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머신러닝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로직을 짜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풋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인풋들을 통해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걸로 그냥 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여기 보시면 되게 결정론적인 부분들은 함수로 하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들, 연역법이 당연히 유리해요. 당연히 유리해.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많이 쓰는 예 중에 하나는 이런 거. 부동산 가격을 체크할 때 지역별로, 방 개수별로, 화장실별로, 건물 연식별로,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어떤 스타일별로 트렌드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게 딱 부러지는 트렌드 구구단처럼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나오는 트렌드는 없을 거야,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바운더리를 쳐야 되거든요. 시전 어떤 그 결정을 낼수 있는 바운더리를 침으로써 그 복잡하고 되게 다양한 그 이제 살짝 바꿀 수 있는 질문들에 전반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수 있는 거죠. 유니버설 어프로시메이터를 만드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시메이션 할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존 방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넣고 인풋을 넣었을 경우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cause and effect. cause가 들어가고 effect가 나오는 거죠. 원인 결과. 근데 이제 그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되게 많아요. 예, 옵티마이제이션 부분도 거의 대부분 그러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뤄도 되고. 근데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걸로 못 다뤄내는 문제들을 역설적으로 다뤄내는 거지. 이런 결과들이 있어.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과연 이 결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그 안에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내가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인풋을 집어넣으면 디터미스트하게 항상 나온다. 아웃풋이. 하지만 이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결과가 많아. 매우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래밍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cause 그 이유가 결과물로 나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디덕티브하고 인덕티브한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과정을 유추해내는 거야. 마치 한양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거든요. 어떤 그 결과들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어떤 그런 결과들을 보고 아 이거는 뭐 몸이 뜨거워지는 음식, 몸이 차가워지는 음식 이렇게 유추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디터미스틱하게 가냐? 아니면 되게 서카스틱하게 가냐? 그 프로블럼에 따라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프로세스. 지금 개념적인 부분들을 리뷰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스텝을 설명을 드린 건데 일단은 뭐 데이터 가져와서 매핑했죠.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데이터는 현상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결과들이 있을 때그 복잡 다산한 이 우리 인간 세상의 하나의 섹션, 단면에 대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다. 수치적 리프레젠테이션. 오케이?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현상을 굉장히 숫자라는 이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죠. 추상화시켜 놓은 거죠. 예. 되게 복잡한 사람의 모습을 다 이렇게 그릴 필요 없고, 그냥 몸, 졸라맨 알죠? 몸, 몸통, 손, 다리, 이런 식으로 그 이센스만 추상화시켜 놓은 거죠. 어떻게? 숫자적으로. 그게 사실 데이터예요. 예. 이게 제 다른 말을 되게 멋있게 대단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기록해서 되게 컨사이즈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놔두자. 이게 그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다시 디코드 시키는 거지. 디코드 시켜가지고 디자인에 인볼브 시키는 거지. 왜냐면 이 데이터가 수치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무미건조해. 근데 거기다 우리는 건축 혹은 얼반 혹은 각자의 도메인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읽어내야지.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어떤 지혜를 찾아내서 디자인 프로세스의 어떤 양념들, 뭐 트리얼로 쓰자는 게 이제 제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API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매핑을 했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제 뭐 데이터에 대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데이터도 어떻게 매핑을 했다. 그래서 제3의 공간 하면 집과 이건 제가 되게 많이 발표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이 시리즈로 비디오가 꽤 있을 거야. 나중에 플레이리스트로 한번 모아놓을게요. 집과 회사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스턴에 있는 이 공간들 어떻게 보면 이 도시를
굉장히 이제 액티비티를 압축시켜 놓은 어떤 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모든 제3 공간의 맵핑이니까, 복스턴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 여기, 이게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앞에서 써놨죠. 데이터는 어떤 현상의 압축, 그 다음에 통찰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데이터의 어떤 또 다른 이제 얼굴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이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스 할 거냐. 그 중에 파운데이션이 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의 도메인이죠.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읽어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숫자를 하더라도, 그거를 도시하는 사람이 읽어내는 방법과 건축하는 사람이 읽어내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라야 돼요. 왜냐면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도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값이 나와요. 아무리 뭐 되게 탁월한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아무리 뭐 되게 좋은 무슨 뭐 인공지능 뭐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 트레인 시킬 때막 이상한 랜덤한 이미지들을 막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나온 게 만들면, 그거 그냥 쓰레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 번은 그 이렇게 해서 그 크리틱을 갔는데, 막 어느 지역에 막 되게 랜덤한 산이들 갖다 집어넣고,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을 평가를 하는데 사람들은 막 되게 형이상학적인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갖고서 머신이 어떤 그 인간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뭐 모방했네요, 이때 트렌드를 이해했네,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보고,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약간 보는 느낌이었다고 제가 예전에도 비디오를 만들어놨었죠. 아니 그냥 이상한 걸 집어넣어서 이상한 게 나온 거거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짰으면 그게 에러야. 에러가 나서 버그가 떠서 그거 프로그래머가 고쳐야 돼요. 근데 머신러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공지능, 자금에 쓰고 있는 인공지능의 대부분이 머신러닝인데, 그걸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리턴 값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CS 멘탈리티로는 그거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레저 시스템에서 최대한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작동을 하는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다 놓고 이제 막 풀잖아. 막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좀 여러 개막할수 있어.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도 막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걸 우린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점과 이런 여기에 이런 점들이 모여서 화학 반응이 되니까 이게 막 산으로 간다는 걸,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걸 되게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거. 특별히 머신러닝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와 가능성들과 그 방법론을 이해하려면, 그거를 고려해 본다면, 그거를 되게 잘 체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와요. 제가 거기 크리틱을 갔을 때 이렇게 보면, 일단은 그 네트워크는 그걸 하는 게 아니야. 이 네트워크라는 게 나중에 그 모델들이 있지만, 모델들이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명확한 문제들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 외의 것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랜덤한 그 값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무의미한 그 결과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네트워크는 그렇게 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히 그 네트워크가, 제가 한 네트워크가 하는 일을 알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 세트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넣어야지, 그 주어진 데이터 선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센스를 전혀 제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지. 제 주장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짤 때, 알고리즘을 짤때 요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에러가 나거나 아예 다른 값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손쉽게 검증이 돼. 거기서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나 검증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뭐 라이브러리를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해서 갖다 내는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그 GSD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한 명이, 요즘 인공지능은 이제 글 같은 거 쓰면 그림도 그려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엄청 까였다고. 그걸 이렇게 채팅 써주면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스튜디오에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걸 보고서 와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 교수님은 그걸 딱 보고 나서 이 그려낸 의도가 뭐냐, 썼던 데이터 세트가 뭐냐, 지금 이거 머신이 한거 아니냐, 지금 너의 어떤 그 의도라든지, 네가 이 그림에 대해서 얼마큼 개입하고 인볼브하고 디자인으로서 어떤 텐던시를 갖고 했냐에 대해서 이제 되게 거칠게 물어봤다 하더라고. 왜냐면 그분은 이제 그걸 아는 거야.
그게 뭘 하는지. 아, 이건 그냥 비교적 아주 간단한 사례고,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품이 쭉 빠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사람들이 좀더 백투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난잘 기억은 안 나는데, 1950년도 막 이때는 어린 아이들 장난감으로 방사능 만드는 원석들 있잖아요. 이런 거 팔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그냥 갖다가 장난감으로 쓴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 그거 되게 위험하네. 뭐, 수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예전에 기왓장 있잖아요. 이렇게 기왓장에다 고기 구워 먹고, 근데 그게 발암 물질 많이 품고 있는 건축 자재였다.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먹고 그러잖아. 그런 거 같은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고 나갔다 다시 내려서 다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일단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만 정석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너무나 당연한 걸 거야. 근데 지금 그 당연한 게 너무 산으로 가는 거에서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사실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부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그 95개의 그 디멘전이 있었고 어떤 서드 플레이스를 나누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키고 그래서 어떤 텐더시가 있는지 일단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를 시간별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저 지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 10분 거리, 15분 거리, 30분 거리 여러분 가겠 30분 거리 여러분들이 걸어 가겠습니까? 안 가겠지. 5분 거리는 갈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간들을 또 그룹핑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뭐 맨하튼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맨하튼 거리는 약간 팩맨처럼 이렇게 아니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처럼 그냥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를 차를 타고 다니거나 길을 따라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디스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 공간 이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때 직선을 못 가잖아. 건물들도 있고 막담 타고 넘어야 되는데 비행기 타면 모르겠다. 우리는 이 도로를 타고 갈거 아니에요. 요 걸로 계산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들을 계산을 할때 여러 가지 방법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모델 방식에서는 뭐 중심성, 그 다음에 접근성 이두 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 뭐 디그리, 비트윈니스, 크로스니스, 스트레이트니스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통계학적 기법들 이런 것들 통해서 각각의 이 두, 그러니까 포지션. 저는 GIS라든지 공간 정보가 지오메트리도 공간 정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이 공간에서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그래서 이두 개의 어떤 포지션만 갖고도 지금 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였던 그 호프 모델까지만 적용해도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거리를 잴때 이게 기후가 예를 들면 겨울 같은 추운 날씨에는 여러분들 10분 거리 걸어가기 힘들잖아요. 따뜻한 봄 같은 경우는 뭐한 20분 거리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개나리 보면서 그런 것처럼 이거를 계산해내는 어떤 그 디케이 값을 계산해 나가는 확률 값을 계산해 나가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되게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가져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우리 트레이닝 시키려고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준비해놓고 있는 거야. 뭘 기반으로? 내가 컬렉트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래서 되게 라우 데이터가 있고요. 이 라우 데이터들을 컬렉트를 해가지고 각각의 모델에 맞춰서 피팅시켜주는 이 중간, 미들맨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어떤 데이터가 좋냐에 또도 디자이너가 판단하고 경험을 발휘해야 되고 이것들을 프로세스하는 과정에서도 디자이너의 어떤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냥 모델을 선택하고 이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디자인의 경험과 능력과 이런 방법론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이건 없고 이게 기계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뭐 추가 처원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결국 이산화를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그 NJ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데이터 구조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또요 근래 몇달 전에 받은 게 있는데 아니 NJ님 데이터 구조 하는데 도대체 데이터 구조가 뭐예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인데 비디오를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구조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숫자, 문자 혹은 리스트, 딕셔너리
어쨌든 간에 우리 공간을 리얼 월드를 캡처해가지고 디지털 월드에 집어넣고 이걸 인덱싱하고 이걸 업데이트할 때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D멘션은 매트릭스를 만들었죠. 쉽게 얘기하면 어레이 오브 어레이를 만든 거야. 어레이가 두 개가 있겠죠. 2D멘션 어레이. 거기서 각각의 공간들의 이제 그 분포도라든지 거리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했던 방법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범죄가 일어났으면 이 지점마땅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야. 이 주변을 이렇게 미칠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그런 기법들도 여러분들이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들은 그냥 포지션 데이터지만 결국 이거를 프로세스 함으로써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전에도 봐봐. 단순히 거리였는데 이 거리에 맞춰서 확률을 가져올 수 있잖아. 이 디케이 밸류를 통해서. 그리고 이두 개의 지역 갖고서 이 여섯 개의 어떤 그 어날리시스를 함으로써 예를 들면은 비트위니스는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면은 뭐어 리치 값이 굉장히 낮아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어떤 핫스팟이 있는 것들 찾아낼 수도 있고요. 되게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이 메서돌로지를 갖고 디자인에 적용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되게 많은 방법 론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 포인트는 그거야. 그냥 라우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나와서 이게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지 말자는 이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거고 디자이너의 능력과 경험들이 개입해서 해야 되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야. 오케이?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결국에는 프로세스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순차를 두고 추상화시켜서 계산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거기랑도 지금 결이 같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인터폴레이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뭐 정성, 정량 이거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도 NJ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시리즈에서도 계속 렉처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러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학습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글을 좀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석하는 거요. 여기 보면은 유틸리티 부분이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교통이죠. 빨간색이 푸드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렇게 텐던시를 나타낸 거야, 프로바빌리티를. 그래서 빨간색이 있는 쪽은 푸드. 그다음에 이 녹색은 약간 이렇게 우리가 학습된 결과에 의하면은 교통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일부러 RGB 값을 써가지고 색들이 하얀색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선 이세 개가 다 오버래핑이 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스태티스티컬한, 그러니까 뉴머리컬한 어날리시스에서 나온 것과 실제 우리가 들어가서 퍼셉션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도 제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저는 LA도 살았었고 보스턴도 살았었고 레드랜드에도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과 이렇게 미뤄 봤을 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트렌드가 있어요, 패턴이 보여요, 명확하게. 예를 들면은 그 레드랜드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거의 잘안돼 있어요. 다 차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차로 움직이는 패턴이 녹아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몇몇의 큰 플라자들이 있어요. 그 플라자 위주로 그런 어떤 그 3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텐더지들도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있겠지. 왜냐면 그 데이터 내가 트레이닝 시켰으니까.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트레이닝된 로스 펑션, 그 다음에 어큐러시도 이렇게 있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초반에 있는 데이터로 그냥 트레이닝 시키면은 제가 이따 다 이그잼플 보여드리겠지만, 막 10%도 안 나와요. 5%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패턴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릴레이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프리 프로세싱들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다른 공간에 프로젝션을 시켜야 돼요. 리프로젝션을. 이게 보면은 지금 뭐 0.87까지도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많이 높여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중간 정제를 하고, 중간 정제를 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코딩을 잘해. 스타티스틱을 되게 잘해. 통계를 되게 잘해. 그러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메인이야. 내 도메인, 내 경험, 내 능력. 그래서 내가 아무리 코딩을 잘해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잘할 수 없는 이유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타겟을 모르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디자인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전에 어떤 그 트레디셔널한 아날로그적인 경험들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구현할지 모르게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어떤 더큰 모티베이션을 받을 수 있고 더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제 프로젝션 해봤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87 킬로미터 그 지역으로 좀줌 아웃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텐던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거고 이거는 이제 보스턴,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레드랜드 에 대한 이제 그림이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 이거는 확대를 한 거예요. 특정 부분을 줌인 해가지고 확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 어떻게 보면 이 A라는 트렌드랑 B라는 트렌드가 어떻게 트랜지션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놨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면 보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내가 최대한 설명을 해보는 거야. 여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지? 여기 트랜스포테이션이 왜 그렇지?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시티 센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보스턴 중앙일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약간 외곽 지역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왜 많이 나왔는지 실제 많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보는 거야. 데이터 세트에서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지만 모델상에서도 서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 데이터들이고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했고 맞아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했던 그 가설을 서포트하면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새로운 뭔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짜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걸 또 다시 리비짓해서 뭔가 또 찾아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검증과 해석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방향, 주의점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3공간을 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미싱한 정보들을 좀더 공간 정보에 투영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좀 정성적인 부분들을 좀더 인볼브 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 만약에 이걸 바탕으로 좀더 다른 연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피드백 부분을 참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머신러닝의 단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뭔가를 구현했을 때 어떤 단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기존 같은 경우는 그 수정이 강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쭉 리니어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에러가 났으면 아예 그냥 기계가 서버리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머신러닝 특성상 그게 안 돼요. 예. 원래는 이제 오류를 반환해서 수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준 거야 라고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우리가 함수를 테스트할 때는 결과물을 위주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어떤 함수를 만들고 이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요. 테스트를 할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들을 넣고 그게 컨시스턴 리조트가 나오면 맞는 거야. 근데 머신러닝은 아까 반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웃풋을 검증하기 이미 아웃풋이 있는 거고 사실 검증하기 위해서 이 과정과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해야 돼요. 제가 다른 크리틱할 때도 되게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 도구를 활용할 때 질문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너 하고 싶었던 게 뭔데? 인풋이 뭐고? 원했던 아웃풋은 뭔데? 그래서 어떤 인풋을 썼는데? 그리고 어떤 프리프로세싱들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나왔는데? 만약 이게 이렇게 됐다고 친다면 어떤 텐던시를 변화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인 튜닝, 미세 조정해 가면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머신러닝들은 결과물에 대해서 와 인공지능이 준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 아 이거 이렇게 했구나 아 이거 이렇게 튜닝했구나 이렇게 컨버지 시켰구나 아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구나 이거를 설명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 역설적으로 기존 같은 경우는 함수가 있으면 그 결과물만 보는 거와 같지 않게 그 반대 지점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모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하네요. 아니, 뭐,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답을 줬다고 믿는 게 아니라, 목표를 기술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정확도를 높이는 전반의 과정, 전반의 그 프로세스들에 대한, 그 데이터 프로세스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야. 데이터 드리븐 뭘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보면은 그 인공지능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모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CSD랑 얘기하면 되게 심플해요. 인풋이 뭐야? 아웃풋이 뭐야?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너 뭐, 그래서 뭐 만들고 싶은데? 그걸 만들기 위한 인풋이 뭔데? 그거면 이미 다 나와요, 모든 게. 대부분이 그 정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우리 디자이너들이 활용하기에는. 그래서 그에 따른 가설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디자인 컨셉이죠. 그것들을 위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면, 창작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상에서 통찰. 그렇죠? 어떤 현상들이 있어. 거기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시그널을 갖고 오는 거지. 통찰인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전에는, 아, 이렇게 될 거야. 어떤 경험적인 직관들이 있어. 직관에서 뭘로? 뉴머리크. 수치적으로 보는 거야. 컴퓨테이션한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암묵 같은 경우도, 아, 이럴 거야. 라고 합의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거를 더 명시적으로. 예. 그냥 그럴 거야가 아니라 이걸 나누는 거야. 자세한 차트로. 예. 그쵸?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생각들, 인투이션, 그런 것들을 어떤 걸로 하나의 모델링을 하는 거야. 현상, 기후 모델링, 뭐,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런 모델 있잖아. 이런 모델링, 시뮬레이션 모델링. 그래서 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현상에서 통찰로 오는 거죠. 예? 현상이란 모호함에서 통찰이라는 되게 꽉 짜여진 어떤 결과로 오는 거고, 직관이라는 약간 애매한 거에서 수치라는 명시적으로 가는 거고, 암시 자체도 일단은 암묵적인 어떤 우리가 통합적으로 홀리스티컬리 뭔가 딱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그 암묵적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명시적인 걸로 바뀌는 거고, 경험이라고 얘기해서 아 이거 될것 같아 확실하게 막 이런 경험에서 수치적으로 정확히 몇 퍼센트가 가능하고 왜안 되는지에 대한 모델로 지향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계산학 방법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했던 방법들을 좀더 명시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디자인에서의 어떤 데이터라는 재료, 이거 어떻게 쓸 거냐. 정말 단순하게 무슨 뭐 그라스퍼 갖고 오고, 그라스퍼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고 어디 다운로드 받은다면 여기가 더 높아요. 탱턴시간. 이 정도로 활용은 그전부터도 했어요. 아주 과거부터도. 머신러닝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빅데이터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도구들이 오면서 우리에게 열려주는 더큰 기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라는 디자인 재료, 그리고 코딩이라는 도구, 인공지능이란 어떻게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서 과연 디자이너들이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이제 심장이 뛰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짧게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 다른 비디오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렉처 시리즈 링크들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Q&A도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trl F 눌러서 키워드 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래도 좀 개념을 잡는데 저의 경험과 생각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이글 리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소스 코드라고 있어요. 소스 코드.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